자, 수능 나형 30번 문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계수는 2개. 이거의 서로 다른 실근의 계수도 2개이다. 그리고 원점을 지나고 f'1이 1일 때 f3의 값을 구하여라. 자, 여기서 먼저 눈치를 채야 될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2개를 가진다는 얘기는 얘들이 둘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즉, 이걸 조금만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fx는 x, 그리고 fx는 마이너스 x. 이두 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왼쪽의 3차함수와 오른쪽의 직선이 어떤 근을 가진다? 중근을 가진다는 얘기죠. 즉, 그래프상으로는 이두 그래프가 접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 두 식도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얘랑 얘가 접하고, 얘랑 얘가 접하고. 즉, fx는 y는 x와도 접하고, y는 마이너스 x와도 접해야 돼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fx 식을 찾을 건데, 어떤 경우가 가능할지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좌표평면과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 두 직선을 그려놨어요. 근데 fx는 f0은 0이라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상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한번 접하고 이렇게 한번 접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 두 직선을 동시에 접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원점에서 y는 x에 접하고, 그리고 요렇게 한번더 접하면서 올라가는 경우. 자,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근데 f'1이 1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근데 첫 번째 그림은 보면은 원점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오른쪽에서는 프라임의 기울기가 항상 요 1보다 크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2번이 유일한 경우가 되는 거고요. 2번의 경우는 여기쯤이 기울기가 1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를 1이라고 두고 두 접점이 존재하죠. 여기랑 여기. 여기를 각각 여기를 알파라고 두고 두 번째 접점을 베타라고 두고 이제 fx식을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정리를 좀 했고요. 이제 중근이란 걸 이용해서 fx식을 유도를 해볼 건데 먼저 가식은요. fx 빼기 x가 즉 y는 fx와 y는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고 베타에서 또 다른 근을 하나 가지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식을 이용을 하면 이번에 이 식은 최고차항 계수는 동일하게 a라고 하고요. 이번엔 x에서 그냥 근을 가지고 알파에서 중근을 가지죠. 자, 이제 가나식에서 fx를 유도를 해보면요. ax제곱 빼기 a 베타 x제곱 더하기 x. 한편 나식에서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2a 알파 x 제곱 더하기 a 알파 제곱 x 빼기 x. 한편 이두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이기 때문에 각 항의 계수가 동일해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3차항 계수는 당연히 똑같으니까요. 먼저 2차항 계수가 같다. 그러면 a 베타는 2a 알파가 나오죠? 여기서 a는 양수니까 약분을 할수 있고요. 즉, 베타는 2 알파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그럼 두 번째, 1차항 계수도 같아야 되므로 좌변의 1은 우변의 a 알파 제곱 빼기 1이랑 같아야 되겠죠. 즉, a 알파 제곱은 2라는 식이 나오고요. 자, 한편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f'1이 1이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f'을 구해볼게요. f'은 3ax제곱 마이너스 2a 베타 x 플러스 1이죠. 고로 3번식은 f'1이 3a 빼기 2a 베타 플러스 1이 1이란 얘기죠. 즉, 1은 사라져버리니까 3a는 2a 베타다라는 조건이 나오죠. a를 약분하고 나면 즉 베타는 2분의 3이라는 답이 나와버리죠. 자, 이걸 이제 차례대로 대입을 해주면 베타는 2분의 3을 1번식에 대입하면 알파는 4분의 3이고요.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를 2번식에 대입해주면 a는 9분의 32가 되겠네요. 자, 이제 fx에 관련된 모든 숫자를 다 구했고요. 그러므로 fx는 9분의 32x 세제곱, 그리고 a와 베타를 곱하면 3분의 16, 마이너스 3분의 16x제곱 플러스 x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F3을 구하면 저거 약분이 되고 나면은 96 그리고 빼기 48 더하기 3 그러므로 51이 되겠죠.